자, 2020년도 9월 2일, 11시입니다, 11시. 오늘 상한가 세계 터지는 여자, 기쁨님, 지금 상한가 거의 근접가 도달했습니다. 제 예측대로 정확히 지금 상한가 진입이 목전에 지금 두고 있는데요. 아주 대박입니다. 기쁨이가 지금 시간이 나면 전화 통화를 시시간 한번 또 한번 땡겨야 되는데 얘가 영업을 하고 다니는 여자라서 전화가 올라나 모르겠네. 지금 아마 조금 아까 이렇게 상한가 근접가까지 가가지고 상한가가 잠시 보였거든요, 조금 아까. 그래서 지금 아마 상한가 도달할 것 같아요. 쟤복 있는 여자는 틀리대니까. 아니, 어떻게 매일 상한가가 터지냐고. 참, 기가 막힌 일이야, 하여튼. 아, 대박이에요. 자, 저도 부지런히 지금 챙기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듣고 있으면 아마 벌써 전화가 왔을 텐데. 아무튼 이런 일이 쉬운 일은 아니래요. 이게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1900개 종목 중에서 1900대 1을 뚫고 지금 매일 지금 상한가가 이번 주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세 번에 걸쳐가지고 지금 터지는 거거든요. 이게 조상이 돕지 않고서는 뭐 이런 일이 터지겠습니까? 이게 뭐 하늘이 도와주든가 아니면은 뭐 조상이 도와주든가 내가 믿는 부처님이 도와줘도 이렇게는 안 되죠. 아무튼 뭐 대박입니다. 나중에 이번 주에 수익 난거 한번 좀 올리라고 한번 할게요. 자, 이제 오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2354를 지금 깨려고 그러죠.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물량 매수 땡길랴, 수익 챙길랴 정신없네. 지금 방송해야 되는데 방송 녹음도 해야 되고 정신없어요, 지금. 자,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매수 땡기고 수익 챙기면서 저도 지금 뭐 같이 매수를 했던 사람이라서 뭐 정신없습니다. 방송해야 되냐, 종합주가 빠지는 거 분석해 줄냐, 지금 정신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요, 오후장 하락입니다. 확률적으로 하락이에요. 그래서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2361 이제 왔는데요.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못하고 자, 9시 47분에 오늘의 맥점, 오늘의 고점이죠. 제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제 맥점, 맥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돌파를 이제 하고,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아야 이제 추가 상방, 아, 너가 강하게 오늘 가겠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내포할 수 있다. 그 작전을 읽을 수 있다라고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져서 2354, 라인을 한번 지지받고 두번 지지받고 세번 지지받고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는데요. 다시 이제 2354를 지금 회복하고는 있지만 요거 쉽지 않다는 거죠, 요거.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자, 선물 매도,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자, 인버스 투자하는 애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오늘은 정말로 양보를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이거는 뭐 머리통 깨지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시황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내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중요한 맥점,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된다. 여기는 쉽게 돌파를 못하는 구간이다. 라고 해서 그 후로 주가가, 자, 만약에 추가 돌파를 못하면, 손 잡고 잡고 그냥 매도 때리면 돼요. 자, 이제 점점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해서요. 오후장은 다시 2340 라인까지 하방 압력이 올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2340이 깨지면 오후장에 이거 이제 뭐 급락장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마 제 얘기대로 아마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자, 흘러가지 않으려고 그러면 무조건 지금 구간에서 반등 2354를 안 깨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요 구간이 깨지면 일단 뭐 2345까지는 하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시간에. 그래서 2345를 깨고 이제 또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올수 있거든요, 오후장에. 자, 그러면 이제 작살 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작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물 매도 때리는 사람, 그 다음에 풋옵션 매수 때리는 사람들은 마지막이다, 이게 제가. 이제 더 이상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 제 분석을 절대 그냥 헛헛헛헛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급 정보니까 이게 하루에 이 선물 옵션, 콜옵션, 풋옵션 때리는 사람들은요, 이 구간에 1,000만 원 땡기면 400, 500을 땡기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후원금을 뭐 방송 들으면서 50만 원, 100만 원씩 배팅을 후원금을 내주면 제가, 야, 이 구간에서 매도 때려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건 뭐 그렇게 후원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힌트만 살짝 주는 겁니다. 제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 전부 다 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이 좀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들 제 방송 못 듣습니다. 일찍 채팅창에 나와서 저한테 여러분들의 닉네임을 눈에다가 보여주고 익혀주면 제가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씩 구제해서 제 편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돈 벌어요. 날마다 도덕 방송 들어봐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제가 말을 안 하잖아요. 이제 회원이 조금씩 많아지고 구독자가 조금씩 많아지면 제가 말안 합니다. 미리미리 인연의 고리를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저희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얼마에 매수 땡겨라, 얼마에 매도 땡겨라, 이렇게 시황 분석을 인연이 되는 사람들한테만 소스를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거는요, 제 실력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당분간 방송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잘 지켜보시고요. 아직 기회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댓글창에 나타나셔서 물어보시고 인연의 고리를 만드십시오. 자, 이곳으로 오전 이제 일단 마무리, 시황은 아직까지는 뭐 아닐 것 같고, 일단 벌써 지금 5부 방송이 되는 것 같은데 5부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